같이 합시다. 좀 힘든 일이 좀 있었어요. 그냥 되게 좀 단적으로 말하면 누군가 저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게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되게 좀 힘들다는 얘기도 좀 하고 싶어요.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되게 단적으로 얘기하면 어둠님이랑 좀 비슷한 일인 것 같아요. 알고 지내던 사람 없어요? 아니, 직장? 다른 직장에서 좀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러면 여름님이 좋은 게 아니면 뭐가 좋았대? 그냥 제가 주는 따뜻한 감정이 좋았겠죠. 좋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근데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그냥 사람 만나는 게 좀 싫어요. 그냥 연애 저번 주에 파랑님이랑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파랑님이 장난식으로 DJ 왜 가냐 일 때문에 가는 거냐 뭐 제가 다음 주에 중절이거든요. 다음 주에 중절인데 왜 가냐. 사장님 되게 아쉬운 마음을 좀 표현하면서 DJ님 때문에 가는 거냐 이렇게 장난식으로 좀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이 근데 DJ님 때문에 가는 거면 내가 계속 기다렸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한편으로는 사장님이 아쉬운 게 이해가 되면서도 되게 한편으로는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제가 누구 남자랑 연애하러 왔다고 얘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사람 쉽게 만나는 사람 아닌데 되게 오해받은 것 같아서 되게 좀 기분이 나빴어요. 사랑이 오면 얘기 더 하고 싶은데 그냥 누군가를 만나는 게 좀 힘들어요. 어떤 부분이 힘들다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랑 지금 파랑님하고 있었던 얘기랑은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 그냥 누군가 저를 되게 물건 취급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전 거는 그렇고 파랑님이랑 있었던 느낌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니라고 얘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것도 싫은 것 같아요. 사람 쉽게 만나는 거죠. 네. 아쉽다고 얘기할 때 뭐 디제이님이 뭐 가서 가는 거냐라고 되게 우스갯소리를 좀 얘기하셨잖아요. 되게 좀 한편으로 아니라고 해명하면서도 되게 좀 기분이 나빴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되게 그렇게 보여주는 것도 되게 힘들고 좀 그랬어요. 사람 되게 좀 쉽게 만나러 왔다라는 느낌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저는 어떤 의미로 한 얘기였냐면은 그 되게 열렬님이 오셔가지고 되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DJ님하고 되게 좀 호감이 있다고 표현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안 좋게 끝나긴 했지만 별님하고도 그런 개인적인 관계가 있으셨고 되게 적극적으로 관계 맺는 모습 보고 나도 열렬님하고 좀 관계 맺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뭔가 제가 그런 대상이 되지 못했던 저하고 어떤 관계도 있다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되게 좀 서운했고 그런 마음에서 제가 좀 질투나는 마음? 시샘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기분 나쁘셨을 것 같아요. 차라리 좀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지금 했잖아요. 좀 이해가 갔을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이해가요. 되게 좀 약간 그때 마음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나를 되게 오해하시네 이런 마음이었어요. 제 말은 그렇게 했는데 전혀 뭐 아까 좀 걱정하는 부분 그렇게 생각은 안 해봤어요. 뭐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질투나는 마음으로 했던 것 뿐이에요. 뭔가 좀 적극적으로 여기에서 자기 호감을 표현한 분이 많이 없는데 그런 분이 저와 아무런 관계도 없이 벌써 가버린다고 하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네. 그 마음이 되게 이해가요. 전 근데 사람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아니고 되게 친구로서 되게 좋아하고 되게 마음도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되게 저도 여기 듣고 나니까 되게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커버 반응이 이러잖아. 좋아서 그래요. 사실 부끄러워서 어떻게 반응하면 좋죠. 그때 파랑님이 딱 그 얘기 했을 때 제가 좀 되게 놀랬던 것 같아요. 파랑님이 그때 아무 관계가 없어서 앞으로 연락하고 싶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저한테. 이대로 가면 여름이랑 아무 얘기도 하지 않을 것 같고 연락도 하지 않을 것 같다고 그 말이 너무 싫었어요. 근데 집단에서도 저랑 관계가 없으니까 별 얘기를 나눌 게 없는데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려갖고 제가 얘기 나눈 건 더 어떤 생각이 들어서 한 얘기였거든요. 그게 제 진심이었어요. 그 얘기가 되게 좀 마음이 아파요. 그 집단을 마친 여기를 끝낸 다음에도 개인적으로 연락을 저랑 주고받고 싶으신 거예요? 네, 저는 파랑님이랑 얘기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파랑님은 그냥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때 하신 말씀이 그냥 처음에 왔을 땐 되게 적극적으로 했는데 그런 모습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의 적극적인 모습만 되게 좋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의미였냐면 저도 여름님이 적극적으로 관계하고 싶은 대상에 끼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어서 되게 좀 서운하고 질투는 이런 의미였어요. 여름님의 그런 적극적인 모습만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관계 맺고 싶은데 여름님의 그런 관계 맺고 싶은 대상에 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게 서운해서 했던 얘기였어요. 그건 좀 잘 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진 않았어요. 안 느끼는 것 같다는 게 어떤 의미죠? 저는 오히려 파랑님이 그냥 태준님이랑 열매님이랑 할 때는 되게 편하다고 느꼈거든요. 네. 편하고 되게 적극적이고 되게 좋아한다는 느낌 받았는데 하면 저한테는 그런 느낌을 한 번도 준 적은 없었어요. 좀 다르긴 하죠. 열매님은 저랑 같이 한 시간이 오래 있고 개인적으로 만난 시간이 길고 태준님은 저랑 되게 닮았다고 느끼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동질감 느끼고 제가 따로 연락하기도 하고 여름님하고는 저랑 닮았다는 느낌도 많이 들죠. 집단에서 나누는 얘기도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제가 좀 다르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두 명이 다르거든. 분명 여름님하고 근데 저도 한편으론 그런 질투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은 되게 좀 뭐라 그럴까? 되게 파랑님이랑 별 대화를 안 해도 좀 친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좀
저도 파랑님 혀 흔들고 막 얘기하고 그렇게 되게 열심히? 뭐 되게 적극적으로 한 건데 그렇게 안 느껴졌을 수도 있겠지만 전 그렇게 한 거예요. 원래 그렇게 되게 적극적이고 막 자기 표현 잘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어서. 제가 분한 건지 제가 잘 못 느꼈어서 그런 것들을 지금 되게 표현을 여름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내가 왜 몰랐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먼저 표현을 했다는 그냥 사석에서 밥 먹을 때도 손 들어주고 얘기하고 좀 그랬었거든요. 여름님이? 응. 무슨 표현을 얘기 좀 해봐야 구체적으로 무슨 먼저 표현을 했던 그냥 뭐 열매님이랑 대화할 때 뭐 열매님 쪽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파랑님 이렇지 않냐고 그러면서 계속 얘기도 하고 태주님이랑 얘기할 때도 되게 좀 파랑님 마음 아닌 것 같을 때도 계속 얘기하라고 좀 그런 편 들어줬던 것 같아요. 사회를 본 게 아니고? 저는 편 들어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름님은 파랑님을 왜 좋아해요? 그냥 파랑님한테 되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파랑님이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되게 좀 편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오빠라면은 아예 벽치고 얘기를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파랑님이랑 끝까지 좀 얘기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뭔가 자기 마음 표현도 해주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제 마음 끝까지 표현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아니 뭐 그래서 파랑님이 좋은 거랑 여름이 좋아하는 그분이 여름이한테 따뜻함을 주는 것 같아서 여름이 좋아했던 거랑 뭐가 달라요? 완전 똑같잖아. 처음엔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뭐 태어날 때부터 눈에 보자마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운명적인 사람 생각하진 않잖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본인을 물건 취급했다고 그래. 본인이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별 뺀 거고. 이해가 안 가네. 그럼 그 사람이 너무 쉽게 별 뺀 게 아쉬워서 그래요? 웃는 거야 이거는. 웃는 거야.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너무 쉽게 별 뺀 것도 싫고 그냥 너무 똑같은 상황들이 되풀이되는 게 너무 싫어서요. 뭐가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되나? 아니, 어른님이랑? 거절했다고? 여러분님. 네. 뭐 아닌 거잖아. 뭐야, 그게 뭐야, 나는. 혜선이 같지가 않잖아요. 어른님은 지가 아기가 도망간 거고. 그분은 계속 집단 같이 하면서 계속 얘기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구만. 본인이 거절해놓고 도대체 뭐 어쩌라는 건데 그 사람 보고. 물건 취급했다고 그래요.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면이 있으니까 호감이 가는 거지 둘이 사귄 것도 아니고 본인이 따뜻한 면이 있다가 차갑게 했더니 그 사람이 사귀다가 너 따뜻한 줄 알았는데 이런 여자가 혼나 싫어서 그런 게 아닌 거잖아요. 근데 되게 그렇게 느껴졌어요. 본인이 거절했는데도 계속 본인을 좋아해 줄 기대예요? 아 그렇게 기대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기대를 안 했으면 그럼 이익이 왜 하는 거야?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친구 사이도 아니고 이성적인 관계인데 상대 이성이 아 싫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본인을 계속 좋아하길 기대해요? 거기까지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렇게 한편으로 그렇게 기대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계속 안 좋아할 건데 아니면 이러다가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투자인 것 같아요. 이러다가 계속 하다가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라는 마음은 한편으로 있었는데. 그럼 집단 가서 그렇게 말해요, 그분한테 직접. 얘기할게요. 안 헷갈리게 하지 말고. 원래 처음 좋아할 때는 좋아. 내가 좋아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호감받는 거예요. 그게 왜 물건 취급이야. 그게 전부인 게 물건 취급이에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느껴져요. 사귄 게 아니잖아. 아, 관계가 없다고? 그렇지. 되게 좀 크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뭐 파랑님 뭐 어떠해서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파랑님은 어때요? 파랑님 어쨌든 뭐 본인은 뭐 느꼈잖아요. 좀 편도 들어주고 좀 자기보다 잘하는 게 좀 맞을 수 있게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는데 기분이 좋은데 부끄럽고 좀 민망하고요. 표현을 그러니까 관계적인 면에서는 진짜 여러분과 이렇게 같이 좀 마음 표현하고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고요? 특별히? 특별히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호감이 있으니까 그냥 화답하는 마음은 있지. 예, 그런 마음에. 먼저 호감이 있거나 그러진 않다는 거죠? 예. 그럼 분명히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안 헷갈리게.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했던 걸 본인이 직접 이유를 얘기하라고. 애매하게 표현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은 되게 화가 많이 나요. 여름님이 저한테 호감이 있다고 하시니까 이성적인 건 아니지만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인간적으로 호감이 있다고 표현하시니까 저도 마음이 가는데 특별히 여름님한테 제가 호감이 있진 않아요. 되게 한편으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그럴 거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꼭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렇게 호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말을 왜 하는 거예요 지금? 뒤에 말은 그런 얘기는 미리미리 해. 이런 반응을 듣고 하지 말고. 뭐가 달라요? 근데 반응이 다르죠. 나 너랑 친해지고 싶어. 여기서 쉴 때 아 그래? 나도 네가 거절할 줄 알았어. 이런 거잖아. 야, 나 네가 거절할 것 같은데 난 너 그래도 친해지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진심처럼 느껴지는데 지금 그 말이 진심처럼 느껴지지 않고 그냥 본인 민망하니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장님 어때요? 저 두 분 대화? 어둠님이랑 그 일이 있었던 저는 그 동영상을 봤거든요. 그래서 방금 처음에 얘기하실 때 어둠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른 또 집단에서 그런 일이 있으셨다니까 처음에는 진짜 사귀고 나서 그런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마루님이 그 원래 거절하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정말 어떤 마음인지 알고 싶었어요. 저 남자를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서운하다고 느끼는 건지 아니면 정말 아까 물건처럼 취급해서 그래서 서운한 건지 그런 느낌 때문에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런 느낌만 있다고 얘기하니까 너무 싫었어요. 근데 관계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건 아는데 자꾸 반복되는 이것들이 건드려지면 그냥 저도 모르게 감정이 너무 크게 와닿아요. 근데 어른님은 그게 왜 반복된다는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요새 느끼는 건 그냥 내가 너무 친절하겠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1년 맞을 수 있겠다. 왜요? 아니 다른 아니, 그 얘기만 그러면 나무님이 한 얘기의 반복인 거잖아요. 친절하게 해서 좋을 수 있다 누가. 근데 별 관계가 없어. 별 관계는 안 만들어져. 핵심은 뒤에 있을 것 같은데
여러님의 관계 속으로 뛰어들질 않으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먼저 본인이 그런 생각은 안 해봐요? 남이 본인을 그렇게 취급했을 것 같아요? 본인이 그 관계 속으로 뛰어들지 않았다는 생각은 안 해? 어떻게 하면 관계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장 간단히는 여러분님이 먼저 좋아한다고 표현하고 벽치지 말고 결정적인 순간에 거절당하고 아파하고 항상 방어적이잖아요. 좀 전에 파랑님이 얘기할 때도 아 그럴 줄 알았다고 항상 두들겨보고 하잖아. 두들기다가 이제 더 이상 반응이 없으면 이용당한 거지. 그죠? 되게 그 얘기 들으니까 되게 좀 짜증도 나요. 한편으로는 당연히 짜증 나겠죠. 맞는 얘기니까. 그래 맞는 얘기예요. 관계 속을 안 빠져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와 말하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를? 나의 모든 관계 속에서. 네. 아직도 겁이 나나 두렵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어요. 아니 누굴 뭐 겁 없어서 하겠어? 다 본인처럼 겁을 내요. 그러니까 다 이용한 것처럼 느끼는 거야 서로서로. 본인만 겁 있어요? 다른 사람은 겁 없을 것 같아 관계에서?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어쩌라고 얘기하면 돼요? 응? 화가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뭐 어쩌라고 나보고. 그럼 화를 내요, 어쩌라고 하고 하지. 어쩌라고 하면 돼요. 다 대답해 줄 수 있으니까. 지금처럼 표현하세요. 먼저. 오바하지 마.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뭘 오바해요? 정신 차려. 지금처럼 먼저 표현하세요. 기분 나쁜 거. 반응적으로는 하지 말고. 도와준 거 맞지? 정신 차려. 무슨 얘기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스플린. 하나님이 좋아서 이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님을? 물어보는 거야. 기회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 그럼 꺼지라 그래. 그러면 돼. 어쩌라고? 꺼지라 그러면 돼요, 파랑님한테. 너 뭔데 끼냐고. 내 맴이거든? 다 자기 마음이야. 파랑님도 자기 마음 얘기하는 거야. 똑바로 들어. 너나 말 조심해라, 시발로마. 나 말 조심 안 했거든. 말 조심하라고, 시발로마. 너나 욕하지 마. 너도 욕하잖아, 씹새끼야. 지금 안 했어. 지금 안 하지, 너 하잖아, 개새끼야. 봤지, 여러분? 나한테 화가 나서 그런 거야. 쓰레기 같은 새끼. 시발로마, 족 같은 새끼 같으려고, 진짜. 욕하지 마. 너도 욕하잖아, 개새끼야. 너도 욕해, 그럼 씨발로마. 안 할 거야. 개새끼 같아, 이러고. 너랑 얘기하기 싫으니까 말 꺼내. 씨발로마. 종결을 함부로. 종결하자고, 이건 죄 개새끼야? 종결해.
그렇게 따먹고 싶냐고 개새끼야? 어. 말 씨발놈이 함부로 창녀라고 개새끼야? 어? 사랑해. 씨발놈 진짜 존나 사가지놈 새끼. 넌 집단 안하고 밖에 너무 다른 거 알지? 개새끼 존나 위선적이야 너는. 사랑님 좀 이따 얘기해. 좀 이따 다시 형한테 똑바로 확인하고 얘기해. 씨발놈아 조까. 네가 지금까지 관계가 왜 어그러진 줄 알아? 어? 네 성질이 X같아서일 것 같아? 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존심을 안 접어서야 이 새끼야. 그런 너 씨발 말조심해라 개새끼야. 나랑 관계하고 싶냐? 그래 씨발로 자존심 접어. 니나 접어 개새끼야. 종결이야. 니나 접어 씨발로만 그러네. 난 접었어 너한테 지금까지 쭉. 개새끼야.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너한테 자존심 접었어 개새끼야. 아닌 것 같아? 네가 무슨 자존심을 잡았는데 내가 씹새끼야 너한테 욕 못해서 욕 안 한 거 아니 개새끼야? 했잖아 그래서 씨발로만 해도 연님 뭐해 이런 거야 이런 거 왜 거기서 그러고 있냐고 지금 무서워요? 그러면 돌려받아야 새끼야. 1회부터 네가 더 많이 참았나 내가 더 많이 참았나. 나랑 지금 비교하냐? 어 비교하는 거야. 비 무슨 새끼. 비교 좀 하자. 비교 좀 해서 좀 동등하게 하자. 억울하냐 그래서? 난 억울해. 그래서 끝내자. 그런 말 왜 하는 건데? 그래서 끝내자. 그래서 네가 관계를 끝내자 그래? 야. 야. 말해 듣고 있으니까. 진짜 너 나랑 대등하게 관계하고 싶냐? 대등하게 하잖아 지금. 대등 이게 대등한 거니? 그만해요. 이게 대등한 거야? 대등하게 해 그럼 임마. 사랑님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요? 사랑님 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수플링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 방금 얘기하고 있었어요. 관심 없어요 여러님한테는. 저 사람은 지밖에 관심 없어. 나 수플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껴들어서 그만하라고 얘기해요. 그만하라고 계속. 얘기했잖아. 싫어 계속 얘기할 거예요. 다스 씨발. 너나 나 좀 씨발아. 한심하다 한심해. 이제 다 끊어질 거야. 계속 그렇게 해. 계속 그렇게 살자. 네 조건리는 대로. 4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계속해. 오케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족같아서 하는 얘기야 개새끼야. 나도 족같아서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계속해 족같으니까 서로. 넌 족같아서 관계 끊자 그러냐? 어 족같으면 끊자고 해. 그래? 어. 여기서 쇼하냐 그러면은? 1회부터 좀 돌려볼래? 개새끼야 내가 너를 어떻게 대했나? 그걸 내가 봐야 돼? 어 봐요. 내가 너랑 계속 관계인데 내가 아는데 그걸 내가 왜 보냐? 사람이 무슨 마음이에요? 화나요 스프한테. 욕 좀 하지 마. 욕 때문에 본인이 속상한 게 전달이 안 돼. 속상하긴 하냐 이 새끼야? 그래 자존심 접어 그럼 새끼야. 니나 접어. 그러네 난 접을 마음 없으니까 네가 접어 이번에. 회사님 무슨 생각해요? 무서워. 가만히 좀 있겠어요? 네. 왜 얘기해요? 무섭다고. 가만히 있지 마. 분위기가 좀 약간 그때 일 그러니까. 근데 얘기 끝난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왜? 왜 좀 해. 불통 들까봐? 정확히 말해요. 내가 당할까봐 그런 거예요. 끊으면 안 될 것 같은 당위가 있어요? 둘이가 복합적이.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해. 불통 들.
가까워. 근데 무서워요? 네. 얘기해요. 하나님이나 선생님한테. 어떤 게 무서운지. 욕을 서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무섭다고 말해. 무서워. 사랑님 아세요? 사랑님이 아까 들어오실 때부터 기분이 안 좋은 것 같고 나는 이거 눈치 보는 것 같아서 무슨 일이 있었나 했는데 사랑님은 수플님이랑 그 개인 상담을 끝내에 대해서 서운하신 거예요? 아니요, 기분이 안 좋아요. 일방적으로 존버하자고 통보받아서. 종일리긴 예전부터 했잖아요. 그거랑 연결된 게 아니에요.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마치 채찍을 들듯이 있다고 할 거면 종결하자고 아니, 친구니까 할 수 있다고 말 함부로 하고 그런 모습이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그거랑 연결된 거야. 그 사랑님은 무슨 얘기 하고 싶어요? 좀 사랑님 화만 내지 말고 마음에 있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물어봐요 사랑님. 욕만 하셨잖아요. 그게 마음에서 올라오는데 표현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야, 성질이 들어서 그래. 자존심 그렇게 싫어서. 네가 그렇게 굶는데 내가 자존심 내리고 싶겠냐? 그렇지. 그러니까 항상 내가 적어야지, 그치? 사랑님 제대로 얘기해요. 뭘 제대로 얘기해요? 본인 마음이 그것 때문에 억울해진다고. 저번 주에도 그 얘기 했잖아요. 뭘 얘기했어요? 어머니 얘기. 어머니 무슨 얘기야? 자존심 내려놓으라고. 도대체 자기 자존심 세워서 사람들이랑 관계 끊어지 뭐 할 건데? 싫다며요, 외로운 거. 그러면 속마음을 얘기해요. 그냥 종결 통보하면 어떤 마음으로 한 얘기예요? 웃지 말고 얘기해. 웃잖아. 그래서 대답 안 할 거야. 너 보세요. 보기 싫어서 그래. 너 보기 싫어서 자존심만 세우는 네 이 눈빛 그게 싫어서. 그래서 그날 나는 개새끼라고 욕하고 문자 통보한 거예요? 네가 먼저 나한테 했던 거 생각 안 하지? 내가 뭐라고 했는데? 됐어. 자존심 세우는 건 그만하자. 말을 끝까지 해 그러면. 말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거야. 사랑님 나 좀 봐요. 나 좀 봐봐 사랑님. 왜 여기 있니 그럼 너는? 얘기하기 싫은데 꺼져 씨발로만 그러면. 사랑님 속상했겠다. 속상한 마음 얘기해요. 나한테도 속상했겠다. 사랑님 묻지 말고 본인 이야기를 하면 돼요. 왜 자꾸만 물어가면서 여기에 반응을 하려고 그래. 어떤 마음으로 한 얘기인지 궁금해서 묻는 거 아니에요. 진짜 궁금해요? 궁금해서 하는 게 그래서 여기서 있겠어? 진짜 파랑에 비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한 말이라고 하면 화낼 수 있어? 반응적으로 하지 말라고요. 파랑이는 그 의도를 확인하잖아. 그 사람이 칼을 갖고 있으면 본인은 칼을 찌를 거고 그 사람이 칼이 아니라 손을 내면서 악수하자 그러면 악수할 거예요? 네. 그럼 안 된다고. 그럼 늘 휘둘린다고. 본인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관계가 어그러지는 거야. 책임이 늘 상대방한테 있거든. 내가 줄게 이 새끼야. 그 책임 꺼져. 너 같은 새끼 필요 없으니까. 내가 물건이니 씨발로만? 물건 아니야. 사랑님
상대방 말에 움직이지 말고 본인 마음을 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욕하면, 여기서 뭐라 하면 또 화내고. 그럼 여기서 먼저 울고. 진짜 진심이 그런 게 아니었다고 하면 본인도 울면서 그러냐고 할 거고. 그럼 여기서 아니, 이 새끼야, 장난이다 그러면 본인은 화낼 거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배 진짜 널 지금까지 친구라고 생각해도 내가 진짜 한심하다. 그게 네가 할 소리냐? 내가 할 소리야, 이 새끼야. 네가 할 소리가 아니라. 형까지만 미친 새끼야. 저 파랑님은 원하는 게 뭐예요, 수풀님한테? 원하는 거. 원하는 것도 없어. 원하는 거는, 원하는 게 뭐예요, 원하는 게? 수풀님이 그러니까 그만하자, 얘기. 할 얘기 없으면. 얘기 말고 원하는 게 뭐예요, 파랑님?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 아니요. 그러면? 그런 걸 바랬으면 진짜 끝났죠, 방금. 아니, 그러니까 뭐냐고. 있어요, 원하는 게? 이렇게 반응적으로만 하면은 그런 게 없는 사람처럼 보여. 반응적으로 하지 마. 누가 때리면 좀 맞아. 아파해, 그냥. 본인이 좋아하고 믿는 사람 아니야. 길 가다 만나서 싸우는 사람 아니잖아요. 아니, 그냥 울어요. 무슨 마음이에요? 말해요. 소리 내서 울어, 속 시원하게. 좋고요. 수풀랑에서 관계하고 싶은데 수풀이 일방적으로 종결을 통보했어요. 일방적이라 하지 마. 일방적이에요. 그건 네 입장이야. 아니요. 자존심 접어, 이 새끼야. 말 조심해.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개새끼야. 내 마음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나 있니? 왜 없겠냐? 없어, 너는. 반응.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면 일방적이라고 하지 마. 말 똑바로 해. 난 일방적으로 느껴서 일방적으로 표현했어. 접으라고, 그 마음. 접게 만들어, 네가. 그게 다 내 탓이지. 그만하자. 사랑님. 사랑님. 일방적이 아니래. 뭔가 있길지 잘 모르겠죠. 일방적은 아니래잖아. 나중에 물어봐. 그리고 다시 말해봐요. 여기서 한마디면 거기에 반응하느라고 본인 말 못하지 말라고. 사람들 다 파랑님 마음 듣고 싶은 거야. 리치님도 사랑님도 여름님도 나도. 얘기해요. 다시 얘기해봐.
네 마음만 얘기해. 판단 얘기하지 말고. 수프랑 계속 관계하고 싶다고요. 근데 종결 얘기가 나와서 어땠어요? 이 사람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망했어? 네. 난 수프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똑같구나. 어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난 수프를 친구로 생각해서 개인 상담도 계속하고 상담으로 생각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거고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고 난 그런 마음으로 계속 만났는데 그런 건 내 말을 표현 안 한 것도 아니고 개인 상담에서 누차 얘기했고 그리고 제가 일방적으로 하고 표현한 이유는 그날 다른 사람들하고 일이 있었고 수프이랑 얘기하지 못하고 내가 다른 사람하고 같이 나갔는데 그거에 대해서 문자로 일방적으로 종결하자고 통보를 두 번이나 했어요. 일방적으로. 그래서 저는 일방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어서 나는 끝나고 나서 다시 만나러 갔는데 기분 나쁠 것 같다고 기분 나쁘다 것 같다고 얘기하니까 개새끼라고 욕하면서 그렇게 따먹고 싶냐고 막 말 함부로 하고 그러면서 들어가 버리고 내가 집단 상담하면서 개인 상담하면서 내가 알던 수프랑 너무 다른 모습이어서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믿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종결한다는 거예요? 못 믿겠어서? 계속 관계하고 싶다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믿어보고 싶어요? 뭘 믿어보고 싶어요? 못 믿겠다며.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믿어보고 싶냐고. 당연히 믿고 싶죠. 믿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못 믿겠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아까 어떤 마음으로 한 얘기인지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어떤 마음으로 한 말인지. 이따가 둘이 개인 상담에서 얘기하라고.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어가면서 그랬으면 좋겠어. 아니 오늘 종결 얘기하자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사람한테 뭘 더 얘기하겠어요. 오늘이 마지막일 텐데 얘기가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래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계속 관계하고 싶다고 해야지. 그러면 끝나자 그러면 끝날 거야. 그렇게 좋다며 바람 스포링이 그렇게 좋다며 끝까지 하자고 해야지. 욕만 하지 말고 이유가 있겠지. 스프림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다시 들어봐. 지금 어떤 마음이야? 하나요? 슬퍼요?
아까 본인이 말대로 전화 끊었네요. 어떻게 들으니까 아까 어떤 사건이 있었대. 네, 그러니까 사건이 있어서 구별하자고 문자를 보냈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다 알지 못해서. 아 그건 몰라도 돼. 어떤 사건이든 한 거지. 파랑님이 어떤 그러니까 파랑님은 예전부터 봤을 때 수필님이랑 되게 관계가 그 수업 들을 때 돈독해 보여서 그 선생님과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 이상의 관계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화나는 게 조금 화를 내긴 하지만 서운해서 그런 거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파랑님이 그렇게 화만 내지 않고 직접적으로 내 마음을 전달하면 수필님도 그 이유를 말해줄 것 같아요. 자존심 굽히고 그 얘기해요? 네. 직접 얘기해요, 직접. 그 친구라고 생각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네. 친구 사이에 솔직히 자존심 있지 않아요? 저는 자존심 없거든요, 친구 사이에 솔직히. 아, 사람이 그럼 누구 사이에서 자존심을 세요? 자존심... 아빠. 자존심 세우면 빨리 가서 경제적으로 독립하면 돼. 그거에 자존심 안 세우면서. 그러니까 자존심 굽히지 말고 아 굽히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까지 수필님이 보니까 파랑님한테 마음을 계속 전달했을 것 같은데 파랑님은 그거에 대해 너무 감정적 그래서 수필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속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수필님은 좀 편들어주고 싶은 거 아니야? 안아주고 싶어? 네. 좀 직접 표현 좀. 아니, 어떻게 관계를 해오셨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수필님이 왠지 많이 받아주셨을 것 같아요. 수필은 여기가 날 보고 말해. 수필님 많이 받아주셔서 좀 속상한 면도 있어요. 저번에 오늘님이랑 관계 얘기할 때도 너무 내담자분들이 와가지고 자기 빼먹을 것만 빼먹고 관계는 없이 끝나는 게 너무 서운하다고 말씀하셨을 때도 그런 게 좀 느꼈거든요. 대충 무슨 생각해요? 수필님이 먼저 이래서 이래서 화났다고 감정 얘기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니까 파랑님이 너무 속상했을 것 같아요. 파랑님한테만 감정 말하라고 자존심 굽히라고 하지 말고 수필님도 먼저 속상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뭐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파랑 수필님도 말 안 해놓고 뭘 하고 싶어요? 직접 뭐라 해줘 수필님한테. 그러면 그럼 파랑님 힘나지. 무서워서? 이렇게 사람을 무섭게 만들어. 아, 내 얘기도 못하는데 뭔 파랑님 대신 얘기해줘. 어? 점점 할 말 없지. 본인이 더 무서워 근데 나는. 왜요? 어? 왜? 그 노골적인 그 분노 드러낼 때는 원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되게 무서워해. 근데 본인이 더 무서워. 언니한테 그런 적 없잖아요. 뭐? 아, 그런 적 없어. 다 드러나지. 아, 좀 표현 좀 해봐요. 저요? 수필님한테. 아니, 뭐, 누가 뭐 욕하래? 수필님, 막 그렇게 하니까, 아빠님 되게, 뭐가 더 좀 표현해주면 안 되냐고. 느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파랑님이 엄청 수필님 믿었던 거 저도 느꼈는데, 그렇게 종결해버리겠다고 하니까 파랑님 너무 속상했을 것 같아요. 다른 식으로 막 전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말해놓고 파랑님한테만 네 감정 자존심 접히고 얘기하라 이게 너무 파랑님한테 힘들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게 자기 마음 수필님도 표현했으면 좋겠고 파랑님도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속상할 것 같은데 속상하다고 안 하고 자꾸 욕만 하고 그래서 답답했어요. 너무 속상했을 것 같아. 정규라자 갑자기 그러니까 예상도 못했는데 불안하지. 그렇게 불안하게 만들어야 사람을 매달리게 만들어. 뭐 좀 보는 감정이 있는 것 같다. 그냥 그 인상은 좀
포기하게 돼.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 갑자기 하루 만에 종결하자 그러니까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왜 사람 그렇게 만드냐고. 얘기해요. 너무나 힘들었어. 자존심 안 내려놔도 얘기할 수 있잖아. 그거 꼭 자존심 내려놔야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파랑이 좀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면 이따 얘기할 거예요? 어때? 지금 얘기할게요. 저는 수플님이 그렇게 문자로 종결 통보해서 되게 속상했어요. 저는 수플님이랑 계속 관계하고 싶고 전 여전히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문자 받았을 때 난 너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너 진짜 개새끼라는 문자 받았을 때 대체 어떤 부분에서 뭐 어떤 마음을 했는지 모르겠고 어떤 부분에서 뭐가 알고 싶었고 일단은 뭐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건지 정말 화가 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아까 물어본 거였고요. 진짜 얼마나 뭐가 기분이 나빴던 건지 전 알고 싶어 그래서 물어봤던 거예요. 여전히 궁금해요. 그때 제 어떤 모습 때문에 친구라고 생각했던 거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었는지도 궁금하고 얼만큼 화가 났는지는 알겠는데 그 표현이 너무 생각을 해야지 알 수 있고 처음에는 그 표현이 너무 공격적이고 기분 나빠갖고 화부터 났고 네가 그런 마음이 나도 더할 마음 없어 이런 마음밖에 안 들어요. 그런 말 처음 들었을 때는 그리고 아까 태주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관계에서 내가 구걸하는 것처럼 봤을 때 기분 안 좋아요. 본인이 그런 걸 유도하는 것처럼 느껴서 내가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마치 내가 너 만나준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 기분이 더러웠어요. 그동안 이런 느낌으로 이런 마음으로 날 만났던 건가 싶어가지고 기분도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안 느꼈던 거를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그럼 그동안도 이렇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네. 그건 좀 너무하다.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동안 자기가 자존심이 계속 굽혔다고. 그리고 여기도 그동안 굽혔다는 거지. 그동안 그러면은 파랑님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위에 있는 듯하게 그렇게 의심했다며. 그런 느낌이 든다고요. 이번에 문자 받았을 때. 아, 지금 두 개가 말이 안 맞잖아요. 뭐가 안 맞아요? 뭐 어떤 게 의심이 된다는 거야? 지금까지 관계가 어떻게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런 마음으로 저를 만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내가 너 만나줄게. 너 중심 갖고 개같은 놈이지만 내가 너 만나줄게. 근데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느껴진다고요. 이런 순간에서 관계들이 깨지는 거야. 나도 그렇게 느낄 것 같은데. 근데 바람이 이때까지 그런 마음 안 들지 않았었어요? 전혀 안 들었어요, 저는. 근거를 근데 그 믿음을 한 번에 그렇게 저버려요? 아니, 그만하자고 하니까 갑자기 그만하자고 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들지. 종결 얘기가 이번 처음에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제 좋게 말한 거고 갑자기 이렇게 욕하면서 그런 건 너무 충격적이고 그렇게 느껴지죠. 충격적인 거랑 다른 얘기잖아. 아니 충격적이에요. 아니 마음이 바뀌니까 사람 말에 따라서 그 전부터 이 남자랑 쭉 만나다가 갑자기 헤어지자 그러면은 그게 다시 재편되는 느낌 안 들어요? 재편되지. 아니 그 전부터 그런 느낌이 있었다고 얘기했다가 갑자기 이 사건을 통해서 느꼈다고 그러니까 아까 마지막 모습만 보고 예전 모습이 이랬을 거라고 추측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까지 믿었던 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고 처음부터 그렇게 되던데 어떻게
믿어 그럼. 다 그러고 관계 끝내든가. 매달려요. 여기서 끝낼 거예요? 근데 매달리는 표현은 좀 그렇다. 난 매달렸는데. 매달려. 워딩 자체가 좀 그래. 잡아. 물론 울며불며 잡아. 파랑님 먼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한테 적극적으로 해주는 거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파랑님도 먼저 적극적으로 해주면 풀리는 것도 맞지 않을까요? 관계가 유지되잖아요, 그러면. 나 울며불며 매달렸어. 그냥 다시 하자고만 해. 그럼 안 잡히고 싶을 것 같아. 이런 면에서 파랑이 상담자랑은 상담 시간 안에서는 친구 같지만 실제 친구는 아닌 거예요. 지금 이런 모든 작업들이 수풀님 자존심 안 상하게 하고 본인 밟으려고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닌 거야. 이 관계에서는 파랑님을 위해서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여기가 사장이고 본인이 부하직원이면 매달리는 게 진짜 자존심을 버리고 매달려야겠지만 이건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 본인이 돈을 내잖아요. 본인이 이쪽을 이용하는 관계라고. 그쵸? 그래서 친구 같지만 진짜 친구는 아닌 거야. 까놓고 보세요. 여기는 양측 대상이라고 본인한테. 엄마랑 아빠랑 관계가 잘 안 되는 것도 이 순간에 본인 자존심을 끝까지 세워버리니까. 표현해요. 표현하고 이때 인사하면서 얘기해. 만약에 막말로 사람들 개인상담 안 한다고 해서 오지 말라고 했어. 그럼 안 올 거야? 집단도 안 올 거예요? 아니잖아. 아니 부모가 자식 새끼한테 너 이 새끼한테 집 나가라고 몽둥이 들고 패면서 쫓아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치? 생각해보면. 할 얘기를 하나 하고. 넌 진짜 봐. 수풀령에서 관계하고 싶다고요? 종교 동호회에서 타고 싶었어요.
천천히 물어봐줄 선생님한테 무슨 마음이냐고. 근데 지금 어떤 마음으로 있는 거야? 바람님이 많이 아파질 것 같고 그래서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파요. 연락 언제 오나 기다렸어? 연락 없더라 너. 무서웠어요. 마지막에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데 자신이 없었어요. 날 그렇게 뿌리치고 가버리는데. 알겠어, 기다렸어요. 말라고요, 제발. 기다렸대, 어때요? 전 용기가 안 났어요. 기다렸다니까 좋아요. 남자에게 개인학당 돼요? 다른 사람 어때요? 사실 이런 관계가 흔치는 않잖아요. 집단에서 이렇게 서로 잡아주고 이런 거. 그래? 우리 집단 많이 그러는데? 아. 본인도 버텨냈잖아. 사회에서. 아, 사회였지.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제가 관계에서 약간 깊다고 느낀 사람이 집단에는 없어서 약간 부럽기도 하고. 파랑님이 잡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햇살님 만약에 파랑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하고 싶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본인도 좀 해보자. 저요? 어. 좀 가끔은 짠하게 먹고. 아까 많이 무서웠어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가? 네. 뭔가 어떤 느낌? 부부 싸움 때가 많이 생각이 나서 아빠. 네. 화재 전환하기 급하게 약간 방에 숨어들고 그랬지. 그러니까 무서운 감정에 가까워요. 화가 나는 것보다는. 네. 근데 이제 어린 아이는 아니잖아. 네. 그렇죠. 본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야 본인이 나중에 혼자 부부 싸움할 때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부부싸움 당사자한테 등 돌린다니까. 다음은 니트님은 좀 어떠셨어요? 아까 좀 파랑님한테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뭐 전체적으로 좀 어떠세요? 아, 좀 안타깝어요. 네, 좀 되게 좀 이렇게 그 아주 좋은 관계인데 좀 약간 그 원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또 수플림도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뭐가 이제 수플림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파랑님이 좀 거기에 좀 맞춰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고 이제 뭐라 그러나 그 변화해야 된다 이거죠. 변화해 전체적으로 좋게 바뀌려고 노력하는 것을 갖다가 좀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근데 이제 파랑님이 좀 못 따라주고 이제 이런 부분이 수플림에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가지고 그 저기 다시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두 분이 말씀하셔가지고 그 서로 원하는 걸 분명히 얘기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파랑님이
뭐 수풀님이 좀 예를 든다고 아 욕하지 마 이제 그러면 수풀 그 파랑님은 그러면 욕 안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그 좋은 거거든요 좋은 거 좋은 거니까 그게 뭐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노력하고 보면 정말 그 상대방이 보면 봤을 때 정말 성의를 정말 그 관계를 유지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파랑님이 또 이제 수풀님한테 섭섭한 부분이 있으면 또 그 부분도 말씀하셔가지고 수풀님이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좀 이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계속 상담을 갖다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막 싸우고 막 소리도 안 통할 때 그게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아 전부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이상한지 몰라도 전혀 저는 파랑님 근데 어때요 지금? 그 파랑님의 마음 전혀 생겨 스플린한테 직접 표현해 멋있다 네 멋있어요 마지막까지 환을 잡고 주변 말 듣고 말해줘서 고마워요 잘 기억해 파랑님 이렇게 멋있는 거야 응? 무슨 생각해요 파랑님? 이게 무슨 상황인가 그러지 뭐 되게 찌질하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빨리 매달렸어야지 빨리 매달렸어야지 매달렸다는 표현을 많이 하면 잡아야 아니 빨리 해줘야지 왜 이렇게 질질 끌어 도망자고 빨리 말해야지 미안해 얘기 좀 해요 사랑님 또 욕할까봐 그렇게 대사지 사랑님 마음도 무슨 마음이에요? 멋있다는 얘기가 저는 좀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멋있네. 좀 보면서 아빠가 보였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솔직히. 쉽지가 않거든요. 마지막까지 그냥 화내다 끝내지 자기 마음을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끝까지 이겨먹으려고 하는 게 멋있는 게 아니야, 사랑님. 그게 엄마건 아빠건 누구도 마찬가지야. 그건 되게 찌질한 거야. 근데 힘들지만 본인 마음 표현하는 게 그게 진짜 멋있는 거야. 나도 사랑님 마음이 좀 좋을 것 같아. 아까 막 너무 화나고 슬프고 막 이런 게 되게 느껴졌는데 나는 오늘 또 테이블 한 번 또 있고 누가 차는 거 아니야? 이젠 거 막 해고 그럴 것 같아. 근데 끝까지 표현했잖아. 안 뛰어나가 박차 안 나가. 잘 기억해요. 잘 이거 마음에 담아가. 진짜. 뭐 여름이나 대형이 뭐 할 일이 있어요? 대형 대형인가? 없어. 궁금한 게 파랑님가. 물어봐도 돼요. 눈물 흘릴 때 막 이를 막 안 다물었잖아요. 그게 화나서 그런 거예요? 울기 싫어서 그런 거, 억울해서 그런 거예요? 아까 이 가는 소리 났어. 네. 빠뜻한. 울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속상해서요. 그러니까 울기 싫은 게 아니라 속상해서. 네. 슬프고 속상. 왜 그 감정을 참는 거예요? 그걸 먹은 거야, 나는. 야, 아무 생각이 없는데. 아, 그 순간에?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애국식이 폭발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참나. 모르겠어. 참나는지 아닌 건지 모르겠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유는 모르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지 뭐 왜 그랬는지는 내가 몰랐지만 그 순간 나는 마음이 가슴이 아프죠. 일을 가는데 이거
그래도 좋고 이렇게 표현해서 정말 좋아. 진짜 좋아. 욕하는 거 좀 불편한 거지? 불편한 정도지. 그리고 이 정도 화났으면 욕할 수 있지. 아, 아 또 그래? 어? 그냥 너 화났으면 욕할 수 아니 이렇게까지 화났다는데. 아 알았어 알았어. 그럼 나는 덜 화나 보였어? 욕하지 말라고 그래. 아니 그렇지 않은데 사실 내 마음은 하나님한테 말했지. 수플림도 욕해야죠. 이성원이서. 아 욕 다들 하지 마. 둘 다 하지 마. 이성원이서. 안 하면 좋은데. 그렇지. 우리 또 욕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욕 싫어할 걸. 그럼 또 평화로운 분위기 좋아하잖아. 어. 아는 메시지. 어. 감정만 전달하고. 욕만 하는 게 싫은 거지. 욕할 수 있지.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사랑님 어땠어요? 그때 2주 못 나왔잖아. 네. 근데 그 전주에 좀 힘들지 않았어요? 어땠어요? 좀? 첫 주에 끝나고는 힘들었는데 둘째 주 두 번째 오고 나서는 힘들진 않았어요. 그래요? 네. 그때 막 내가 뭐라 했는데 아. 뭐 감정적으로나 그 말의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 경제적으로 독립하라고 하고 막 그때 아버님 복수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빠한테 돈 빼먹는다고.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께서 보면은 돈 빼먹는다고 생각은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의미로 돈을 빼먹는 게 아니라 복수한다는 마음도 없고 사실 그때 처음 와가지고 아빠를 얘기하다 아빠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 아빠에 대한 분노는 이제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쓰는 게 복수는 아니고 아빠가 저도... 무섭잖아요. 아빠에 대한 분노가 없어졌다고요? 네. 갑자기 무섭잖아. 무섭냐고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최근 들어 그냥 다 모든 게 평화로워졌으면 좋겠어요. 네? 졌으면 좋겠다는 건 아닌데. 평화로워요? 네. 현재는 별일 없으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독립해요? 근데 선생님이 복수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에 내가, 대해서는 그 말은 내가 했어. 아 그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기분 나빴어요. 저는 뭐 그 부모님을 빼먹는다는 식으로 아,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닌데 복수하지 말고 이제 네. 정상적으로 아, 이제 독립해서. 근데 대학은 졸업을 해야 되니까 한 학기 남았는데. 아니 그럼 등록금만 받고 네. 등록금도 안 받는데 저 이때까지 등록금 안 받는 거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대학원을 가지 말고 돈을 받는 아, 거죠. 근데 대학원 가서는 돈 빼먹어서 그러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학원 가지 말라는 거 아닌가요? 부모님한테 돈 받아서 대학원 간다고 생각하시니까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나 몰라, 나 모르겠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 근데 대학. 근데. 근데 저는 대학원 가서. 부모님한테 도움 받으면서 안 할 건데. 그럼 독립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네. 독립한다는 얘기. 그냥 사는 건 같이 살고 싶다는. 아니요. 독립하는 거예요. 완전히. 네. 대학 졸업하면. 독립도 하고 대학원비도 내고 생활비도 네. 내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대출 받고 장학금 요즘에 장학금 이런 게 많아가지고 다 방법 있던. 그때 너무 힘 없다고 상담 지금 하지 말라고 했던 것도 기억. 힘 없다고. 그 부모님이 너무 폭력에 익숙해져서 힘 없다고 지금 상담 못 한다고 했잖아요. 아, 근데 대학원 가서 바로 상담하는 거 아니죠? 바로 해요. 네. 바로 해요? 왜냐면 수련생 바로 해서 수련수도 하고 바로 해요. 근데 그게 왜 어떤 부분에서 아빠에 대한 분노가 있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근데 자꾸 왜 물어요? 아 궁금한 거예요. 그럼 안 할 거예요? 하고 싶어요. 대학원 가고 싶으냐고 그런 거잖아요. 아니요. 아 물어보지 말라고요? 말해주시는 대로 할 거 아니면 물어보지 말라는 뜻이죠? 물어봐도 되는데 왜 물어봤냐고. 아 그게 궁금한 거예요. 물어봤으니까 왜 물어본 거냐 그냥 물어본 거라고. 네 궁금하니까. 근데 사모님은 대답을 들으면 안 할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걸 아니요. 묻고 싶어요. 궁금한 거예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자신의 생각을 확고한 거. 네. 네. 대학원은 갈 건데. 네. 묻지 마. 아 맞지 마요. 아니 먼저 여쭤보시니까 그래서 말하면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근데 대학원 왜 가고 싶어요 사람이? 상담도 되고 싶대서. 네. 왜 되고 싶어? 꿈이. 그게 왜 꿈이야? 사랑을 나눠주고 싶대잖아요.
뭐라고? 그냥 상담을 저는 상담을 하고 싶다는 것보다 특정한 이유가 있기는 있거든요. 하고 싶은 일이. 그게 뭔데? 그러니까 하고 말해야 돼. 하고 아 그게 무슨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네.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상담이에요. 네네네. 네, 네. 그 하고 싶은 일이 뭐? 막 말해야 돼요. 왜 물어봐요? 그, 물어본 거 아닌데? 여쭤보신 건데? 먼저? 이거는? 아니 그니까 그거 꼭 말해야 되냐고 물어보잖아. 아. 말하기 싫다고 하라고? 네 말하기 싫어요. 왜요? 어떤 마음인데? 말하기 싫은 마음? 그냥 아직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아닌데 제 얘기를 공격당할까 봐 그거 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요 공격당할까 봐는 아직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 속에서만 본인의 마음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럼 상담하면 안 돼. 회사재미랑 나 안 친해요. 마음 아니면 자기 비전에 대한 거잖아요. 마음 아니면 비전. 자기 비전. 꿈에 대해서 마음 꿈에 대해서. 다르잖아. 마음이 아니라 비전? 나의 비전. 비전. 그것도 마음인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비전이 창피해요? 아니요. 창피한 건 아닌데 네? 아직 부족한데 막 그런 거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비난당할까 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네요. 아이 뭐야 하고 싶은 살아요 다 자주 그러니까 나는 뭐지? 까먹었어? 저기 나 울어서 그래 어? 갑자기 전적이 마비가 됐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신뢰가 안 가요 사장님이 어떤 사람인지 네 자기를 잘 안 드러내서 안 드러낸다고 해요? 처음에도 다 드러냈는데 본인 히스토리? 네. 히스토리? 아 그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히스토리가 뭐 되게 특별한 히스토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직 아니 그 히스토리 뭐 아니 난 니체님 히스토리 잘 몰라요 그래도 네. 니체님은 본인 할 얘기를 하거든 그리고 니체님의 마음이 어떤지 선명하게 보이는데 사람은 잘 안 보여 그리고 회장님은 아까 무섭다고 회장도 무서워 보였거든 근데 사람님은 막 소리 지르는데 무섭나? 안 무섭나? 그래서 말을 안 하지? 전 모르겠어요, 제가. 아, 저는 파랑님이 걱정돼서 그냥 쳐다보고 있었는데. 적절히 편을 들어주든지 그러지도 않잖아요.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끼어들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상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있으면. 무섭잖아요. 비난받을 거. 규칙은 깨면 안 될 거. 그때는 비난받을 거 많긴 건 아닌데. 알았어요. 하세요. 자. 통과! 상담자, 하세요. 저 회사님한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저번 주에 여자친구 얘기 했잖아요 아, 네. 혹시 어떻게 됐는지 좀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갑자기 왜 궁금해요? 저번 주부터 좀 궁금했었어요 아, 사랑님? 사랑님 얘기를 빨리 넘어왔으면 좋겠는 거죠? 관심 없어요 응. 어때요? 기분이? 근데 얘기한 적이 없어서 오늘 처음 봐가지고 아, 그 기분이 어떠냐고요? 별 감정이 없어요 왜냐면 관계가 없으니까 아, 나 이 사람 계속 똑같은 얘기 하네 그럼 내가 하세요 뭐 그랬으면 어땠어요? 뭐를요? 아 아까 상담돼요? 기분 나빴어요 그 표현을 왜 안 했어요? 그건 넘어가자 그러니까 이렇게 나랑 기분 나빠 나랑 기분 나는데 천번에 천번다고요? 네 천번의 사람이 꼬르고 들어오면은 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사장님, 비난할 게 아니라 화가 나. 아, 네. 네, 그랬어야 되네요. 제가 그때까지. 뭐래요? 왜 제 얘기 아직. 아, 넘어가라고 하긴 하셨지만 그렇게 딴 얘기를 바로 꺼내세요. 화난 거 아니야? 아니, 여쭤보는 거예요. 화난 거 같은데. 여쭤보기도 하는 거예요. 화도 나고.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좋겠어요. 여쭤보는 거예요. 걔 방어적이라 싫어요. 뭐가요? 그럼 계속 말 대답하고 자기는 뭐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말 대답이 싫어요. 말 대답이에요? 물어보는 건데. 계속 방어한다고. 본인 마음은 하나도 없고 그냥 다른 사람들 대답하는 도구로 있는 것 같아요. 내 눈에. 아, 제가 감정을 표현을 안 한다고요? 네. 그래서 아까 왜 그러신 거냐니까요? 얘기했잖아요. 아, 관심 없어서? 응.
눈을 왜 그렇게 쳐봐요? 내 마음이지. 기분 나빠서 그래요? 네. 아, 그 기분 나쁘다 얘기해요. 왜 인심이 기분 나빠요. 왜 가짜다는 데서 그렇게 쳐다봐요? 가짜나요? 제가? 아니, 가짜지 않아요. 왜 눈이 그렇게 느껴져요? 가짜다고.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럼 왜 그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그렇게 쳐다본 거예요. 감정이 어때요, 사람이? 기분 나빠요. 가짜다는 데서 쳐다본 거. 아니 그 나무님 눈빛은 그렇게 안 보여요. 나무님이요? 왜 갑자기 또 웃어? 나무님은 대부분... 저를 자극하는 것 같아요. 여름님은 진심 같고? 네 그냥 진심이에요? 네? 진심이죠? 네 진심이에요. 기분 엄청 좋은데 내 쇼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아까 뭐 쇼한다고 봤겠네. 아니요 쇼한다고 안 봤는데요. 그럼 나 왜 나한테 쇼해? 왜 나한테 그렇게 봐? 아 자극한다는 게 쇼한다고 그렇게 진심이 아니라고 느끼는 거죠? 아니요 현실적으로 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니까 걱정돼서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지마. 네 걱정이 진짜 느껴지면 하지 마요. 지금 여론님은 본인 아빠가 아니야. 가짜 타고 쳐다보는 거는 본인 아빠가 본인을 그렇게 쳐다봤겠지. 엄마를 그렇게 쳐다보고 본인 이슈가 있잖아요. 돈 벌면서 그거부터 해결하라고. 대학교 졸업해서 독립한다니까요. 대학원 간다고 했잖아요. 아, 독립한다고. 아니 사장님 좀 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짜 다지기 싫죠. 그런 거겠죠. 그래서 상담 잡고 싶지. 아니요. 진짜 아니에요. 네, 진짜 아니에요. 잘 생각해요. 본인이 생각하는 비전이 뭔지 모르겠지만, 네. 가짜게 대우받고 싶지 않은 비전이죠. 아니요. 진짜 가짜 다지고 싶어요? 둘 중에 하나 저기 봐. 근데 지금 이 관계랑 그 관계랑 다르잖아요. 아니, 내 남자들은. 그러니까 더 위험한 거야. 내담자들은 누굴 가짜게 못 봐서 사랑님을 만나러 오거든. 사랑님은 본인이 가짜나지고 싶지 않잖아. 근데 지금 이 관계랑 다르잖아요. 어떻게 달라요? 똑같아요. 상담도 그냥 관계를 아까 못 봤어요 둘이. 여기 여기서 여기 상담자 역할, 내담자 역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물론 그렇게 상담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 역할놀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아니라고, 진짜 상담은. 똑같이 느낄 거라고요, 여름님한테 느끼는 것처럼. 근데 이 여름님은 용기가 있는데 내 남자들은 용기가 없다고 본인을 가짜게 생각할. 그러면 사랑님은 내 남자들을 망치는 거야. 그렇지 않아도 사람을 가짜게 못 봐가지고 주눅 들어서 오는데 사랑님이 가짜지는 걸 너무 싫어해. 그러면 내 남자들 어디다 얘기를 해. 그렇겠죠? 진짜 상담하고 싶으면 본인이 가짜나 줘야 돼. 네, 근데 나 딱 느낌이 왔어. 사랑님 느낌이 절대 말 안 통할 것 같아. 그래서 사실 얘기하기 싫어졌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사람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고집이 세. 꼭 아빠가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말을 해도 말이 안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사랑님은 화는 내도 말은 들어가. 근데 본인은 화를 안 내는데 말이 안 들어가. 진짜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건. 아빠가 그럴 거 아니야. 말을 안 듣잖아요. 그쵸? 맞아 안 맞아?
잘 생각해봐. 본인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선 하지 말라고. 마무리합시다. 저부터 할게요. 열쌤이 막 물어보는 얘기하는데 되게 좀 좋았어요. 궁금하기도 하고. 아까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좀 무서워 보이긴 했는데 또 무섭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느낌도 들고. 예전에 약간 엄마 아빠 싸울 때 얘기하셨잖아요. 네. 이거도 되고 해서 좀 이제 좀 들어가 봐요. 같이 싸워요. 같이 싸워보면 좋겠고. 그리고 파랑님, 수플님, 뭐 둘이 얼마나 이렇게 서로에 대한 마음이 있는지 아마 뭐 두 분만큼 아니지만 다른 분들보다는 제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좀 속상하기도 했어요. 수플님도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했고 속상했고 파랑님도 그래서 아까 사실 물어봤거든요. 파랑님 연락 왔냐고 했더니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랑님도 진짜 많이 힘들다. 좀 걱정되는 마음도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반응적으로만 하지 마요. 누가 욕하면 바로 욕하고 누가 뭐라 하면 바로 이겨먹으려고 하고 그거는 파랑님이 그동안 사회생활을 해서 했던 거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본인이 당한 게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복수해주고 싶은 마음 이해는 하는데 그런 사람이 되게 비슷해져. 되게 유치해져. 그래서 아까 되게 힘든데도 마음 전했을 때 사모님도 좋다 했고 저도 되게 진짜 그리고 여러분님은 아까 이제 그 다른 집단원 그분 얘기했을 때 저도 왜 이렇게 화가 났지? 그분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는데 그리고 본인이 거절해서 계속 좋아해 주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마음이 있다고 하니까 이해는 돼요. 그런 마음 정확히 좀 표현했으면 전 사람님이 싫어요. 자극하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가라는 건 아니야. 오해하지 마요. 내가 리더니까 너 싫어 나가 이 말은 아니야. 그냥 뭐 리더고 자식을 떠나서 저는 되게 사람님 되게 싫어요. 차라리 욕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훨씬 나아요. 화내지도 않으면서 나의 말 듣는 척하면서 질문해 가면서 계속 무시하는 그런 거 너무 싫어. 자존심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표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힘들고 힘들다. 그렇게 표현하기 싫은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그게 자존심 때문인 것 같고 어쨌든 그렇게 표현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오늘 그런 표현 하는 게 되게 억울한 것 같아요. 되게 억울해. 억울하고. 되게 억울하고. 되게 힘들어요. 그렇게 표현하기. 어쨌든 수플님이 아까 제 얘기 듣고 눈물 흘리는 모습 보고 되게 예전에 스플림이랑 괜히 생각하면서 갈등하고 그때도 종결하자고 얘기했었는데 제가 그때 너무 걱정이 돼서 점심 먹으러 가는 길에 바로 문자 보내서
계속 하고 싶다는 취지로 문자 남겼었는데 그때 스쿨링 반응이 너무 바로 풀려고 해갖고 그 모습 때문에 좀 속상했다고 이런 취지로 얘기했었고 본인도 되게 힘들었는데 좀 더 가지고 있고 좀 버티다가 다음 집단 상담, 다음 개인 상담 때 다뤘으면 좋겠다는 얘기 했었거든요. 그 얘기 듣고 아 내가 너무 버티는 힘이 너무 불편하고 힘든 거를 빨리 없애고 싶어 하는 거네 싶어서 좀 그런 마음도 좀 있었어요. 뭔가 좀 개인적으로 좀 그때 얘기했던 걸 생각나서 집단에서 다룰지 개인 상담에서 다룰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계속 너무 힘들고 버텼던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도 있다는 걸 좀 얘기해 주고 싶어. 불안해 지금도 표현했지만 불만 관계가 계속 이어질 수 있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계속 이어가고 싶어요. 사장님이 아까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모습 보고 되게 멋있다고 얘기했다고 해서 그 얘기가 되게 와닿지 않았는데 그 표현이 되게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좀 그렇게 더 표현해보고 싶다는 그러니까 화만 내지 말고 그렇게 좀 표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되게 좀 의외라고 생각했던 반응이어서 대주님이 좀 매달려 좀 매달리려고 한 얘기가 어쨌든 되게 자존심이 어쨌든 되게 상했어요. 근데 그런 표현이 자존심이 상했는데 좀 저는 와닿는 것 같아요. 매달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는. 그리고 아까 여름님이 저한테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많이 나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름이랑 별 관계없이 그냥 끝나버리는 것 같아서 서운한 마음을 했던 얘기라서 네. 그런 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이상입니다. 아까 전에 그러니까 아 울며 불며 매달렸다고 하니까 소풀님이 그러면 잡혀주지 않아 먹고 싶을 것 같다고 하고 나무님 끄덕끄덕 했는지 잘 못 봤어요. 끄덕끄덕 했어요? 네, 이렇게 했을 때 끄덕끄덕 한 걸로 봤던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해서 되게 본인과 연관해서 동의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아 이렇게 말한 거에 동의해요? 잡혀주기 싫어서? 일반적인 거는 맞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궁금해요. 일반적인 거는 동의하지만 나무님 마음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 동의한다고 태준님과의 관계에서는 그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 태준과의 관계는 아니에요. 일반적인 건 맞아. 어떻게 느꼈는지 얘기했잖아 지금 일반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고는 했지만 내가 그렇게 매달렸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마음이었냐고요? 어, 되게 힘들어하는 게 느껴지니까 느껴지니까 당연히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내가 버텨준 마음이 있죠. 그래서 속상했어요 아니면? 당연히 속상했죠. 속상했어요? 왜? 그렇게 쳐다봐요 왜? 내가 어떻게 쳐다봤는데? 가짜게 쳐다봤어? 웃기다는 듯? 웃기다는 듯인가? 빨리 해. 알았어. 그래가지고 참 끄떡거린 것 같아서 조금 그랬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좋고 그리고 그러니까 파랑님이랑 관계해서 그러니까 막 매달려 이렇게 말한 게 매달리고 막 이 얘기하고 나서 카메라가 신경 쓰였어요. 그 후에 아, 이거 얘기 괜히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정모가서 그러니까 그 전에 신경 안 쓰였는데 정모가서 막 다른 사람들 직접 만나니까 신경이 쓰이고 예전 집단 첫 번째 했던 집단에서 누구랑 연락을 해가지고 보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 사람들의 시각이 느껴지니까 신경이 계속 쓰여요. 불편해요. 그래서 좀 더 경직되고 엄청 유명해지고 나서 그렇죠. 아니 아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아는 사람 관심 없어. 그런가? 아 되게 재밌지. 그래서 오는 거라네.
아니던데. 아, 빨리 해봐. 어쨌든 그래도 저도 그랬고요. 화랑님이 자존심 부릴 때 너무 싫었어요. 예전에도 언뜻언뜻 자존심, 엄마랑의 관계라든지 저번 주에 같이 카페에서 얘기했던 거 그때 너무 짜증나고 너무 짜증나요 그냥 자존심 부리는 거. 근데 오늘 적었잖아. 빨리 했어야지. 맨날 계속해. 빨리 하고 있어. 너무 답답했어. 진짜 좋았어. 그런 부분이 멋있으니까 다음에 빨리. 그래서 좋았고 나중에 말했을 때 마음 느껴져서 좋았고 멋있었어요. 그랬고요. 그리고 사랑님은 사랑님 걱정된다고 계속 쳐다봤잖아요. 근데 걱정되는 표정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하여튼 뭐. 그래서 표정이랑 본인 말한 거랑 되게 다르고 앞뒤가 안 맞고 그래서 자꾸 물어보고 싶긴 한데 답답한 마음 그런 게 들어서 싫었고요. 그리고 여름님도 불편했어요. 사장님 말할 때 뭐 이렇게 말했잖아요. 중간 전에 그 표정이랑 그렇게 한 게 전 되게 불편했어요. 사장님 입장에 대입이 됐어요 저는. 그래서 싫었고 뭐 이런 것만 얘기하겠네. 니첸님께서 이렇게 하고서는 막 뭐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 되게 불편해요. 저부터 이 꼬리 내리고 계속 뭔가 그렇다고 물만 있다는 듯하게 느껴져서 불편해요. 그리고 오늘도 뭔가 계속 와서 뒷부분에는 집중이 돼요. 뒷부분에는 같이 포함되는 느낌이 있는데 자꾸 그래요. 네. 저는 정말 회장님 그 얘기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다음 주에 더 물어볼게요. 네.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마음인 건 알겠는데 자꾸 그렇게 표현하면 그렇게만 가져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질투, 차라리 질투 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좀 더 이해가 빠를 텐데 그렇게 얘기하면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화랑이 마음도 이해가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것도 기분 나쁜 것도 있어요.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올라와서 되게 저도 자존심 부리고 싶고 막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도 저도 생기거든요. 그런 표현보다 화랑이 마음 얘기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처럼. 그리고 오늘 되게 저도 파랑님이 안 할 줄 알았는데 해서 되게 좋았어요. 가족들이랑도 그런 마음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파랑님은 그냥 싫어요. 싫은 마음이 싫어요. 뭐 가타부터 뭐 얘기하기가 좀 그렇고 그냥 싫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무님한테는 좀 서운한 것도 있고 좀 화가 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수요일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 할게요. 저는 일단 대장님이랑 회장님이랑 니체님이랑 뭐 회사님, 뭐 여름님, 뭐 사장님 해가지고 좀 다른 집단원들하고 나무님도 다른 집단원들한테 되게 고마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여기서 이제 파랑님하고 관계가 사실 저는 제일 가깝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만약에 오늘 집단원들이 없었으면 뭐 파랑님도 저렇게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 같고 저도 마음이 풀리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집단원들이 되게 하나님도 격려해주고 마음 계속 이렇게 표현해 주어서 그렇게 도와줘서 하나님하고 마음 나눌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다른 집단원들한테 고맙고 그리고 저는
마랑님이 되게 힘들었을 거라 생각했어요. 저도 그게 좋진 않아요. 근데 내가 진짜 파랑님하고 데이팅해주고 싶거든요. 그럼 나도 한번 줘고 파랑님도 한번 줘고 내가 힘들면 파랑님도 먼저 좀 나와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 근데 파랑님이 오늘 이렇게 표현해주니까 되게 좋아요. 회사님이 아까 되게 막 몸까지 떨어가면서 막 하느님이랑 싸우고 있을 때 그런 모습이 되게 좀 속상했어요. 나 한편으로는 눈도 빨개지고 막 손도 막 부들부들 떨고래서 화가 났나 싶기도 했거든요. 화를 참으려고 저렇게 하는 건가? 근데 무섭다고 하니까 그게 되게 좀 속상하더라고요. 나는 여러분님 마음 사실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태주님 얘기하는 거에 좀 그 뭐지 좀 공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님이 마음을 얘기하고 나선 항상 미션을 줘. 8년 내던 마음을 얘기하고 나서 엄마 아빠랑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본인이 파랑님 상담자는 아니잖아. 그 말은 내가 할게. 나는 돈 받으니까 내 상담비 값은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말이라도 좀 해야지. 여름님은 파랑이 상남자가 아니잖아. 좀 그냥 마음으로 좀 얘기 좀 해요. 왜 꼭 그런 얘기까지 뒤에 붙여? 좀 바람 그 기대 좀 하지 마. 사람한테 이렇게 기대를 해요 좀. 그냥 좋아해 줘. 저는 니체님이 중간에 파랑이 옆에서 갑자기 이렇게 니체님이 제일 먼저 표현해줬던 것 같아요. 그 마음 아니지 않냐고.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니체님이 좋고 고맙고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이사님. 저 하겠습니다. 파랑님이랑 수플님 싸울 때 약간 부모님 생각나셨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부모님은 이제 끝에 항상 등 돌리고 그냥 엄마는 할 일 하시고 아빠도 TV 보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이제 한쪽이 한쪽 이런 그러니까 뭔가 대화가 지금 이어지는데 이거를 부모님이 조금 이거를 알았으면은 좋았겠다라는 생각 많이 했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파랑님의 그 용기가 되게 멋있었고 아빠가 좀 그거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고집이 정말 세시거든요. 그리고 사랑님한테 약간 동질감 같은 게 있어요. 약간 저도 원래 대학원 가려고 했었는데 저분 사람 중에 한 명이 동영상 봐서 알겠지만 집단 안 나올까봐 일단은 걱정이 되고 이게 주위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늦게 하라는 거지. 나무님이 말씀하신 거 있었거든요. 약간 다리 아픈 사람이 마라톤을 하려고 그러는데 다리부터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상담을 빨리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약간 천천히 자기부터 알고 그래야지 상담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길이 있고 하니까 일단은 계속 집단 참여하면서 주변의 사람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개인 사정으로 2주간 상담 못할 것 같은데 여름님이 답답해하실 것 같아서 여자친구랑은 제가 미안하다고 했고 얘기해보니까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정 표현을 안 한 거. 그래서
얘기가 잘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누가 나왔어요? 저 나만 안 했나? 미친님도? 네, 또 나왔어요. 파랑님 보면서 몇 번 울컥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표현 결과적으로 표현을 그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정말 축하하고 싶고 좋았어요. 쉽지 않은 데 그리고 전 다 표현한 것 같고요. 슈플림이랑 햇살님이 멋있어요. 몰라 그냥 생각이 들어요. 나랑 햇살이? 네. 같은 거야? 아니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슈플림한테 얘기하려고 했는데 방금 햇살님 얘기하려고 들으면서도 멋지다 이런 생각. 저는 여기 파랑님이랑 이제 수플림이랑 이렇게 뭔가 이렇게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하시는 거 보고 보면 좀 이렇게 좀 끈끈한 인간관계를 좀 나도 좀 맺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러지를 못하거든요, 사실. 이럴 때는 도망가는데 그런 게 좀 부러웠고 그다음에 햇살님 아까 무섭다 그래가지고 좀 믿어지지 않았어요. 예, 정말 그렇지 않을 텐데 저 사람이 무서워할 사람이 아닌데 왜 저런 얘기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이제 대장님은 이제 아까 파랑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근데 늘 좋은 말만 하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가지고 진실성이 없어 보여가지고 싫어요. 예. 이상입니다. 네, 다 하셨죠? 해결해 주시고요. 네.